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과학은 논쟁이다, 과학과 과학체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했던 세 번의 그 과학대 과학철학 그 대담 강연과는 조금 결이 다른 강연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생물학을 바탕으로 하신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세대학교 송기홍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과학자 진영에서 나와주셨고요. 과학철학자 진영에서는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 사전에 저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두 분 대담이 다 끝나고 그동안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 끝나고 모시고 간단한 소회를 같이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송경 교수님 넘어가고 그 설문 이제 사전 설문 했던 것이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대표 메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메일에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행사가 끝나고 설문을 남겨주시면 오늘은 이제 그동안 강연하실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의 자체 평가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담 강연은 끝나지만 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갖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마 주최 측에서 간단한 설문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굉장히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작된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설문 조사를 하는데요. 오늘 그 설문 조사는 그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생물학은 인간의 본성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주제에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을 활용해서 그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인 생물학은 인간의 본성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주로 송기홍 교수님의 의견인데요. 그 일부 밝혀낼 수 있다 하시는데 53.5%가 답을 주셨고요. 그 장대익 교수님의 주 의견이 되시는 상당수를 밝혀낼 수 있다의 25.6%.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생물학이 인간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대답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과학과 과학철학 토론에 모이신 분들의 좀 선택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늘처럼 90%가 넘는 분들이 그 이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거나 또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토론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그 짧게 두 분 교수님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그 다음에 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홍 교수님 최근에 또 책을 내셨죠. 그래서 이번 주제와 관련될 것 같은데 좀 짧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송기원이고요. 저의 원래 전공은 분자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밝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과학자로서 저한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재단이 들으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최근에 제가 한 사람으로서 그냥 관심이 있는 주제는 생명과학
과학이나 그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들의 기저를 보면 결국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뭔가, 인간이 누군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런 문제에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대익 교수님, 최근에 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다윈 3부작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대익 교수님 자기소개 겸 또 그 책 마무리 지은 소감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종합부에서 진화와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저는 오늘 약간 커밍아웃을 한 건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는 제가 저쪽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과학 동네에서 활동을 주로 요즘은 많이 하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과학 철학자였더라고요. 생물 철학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최근에는 사회성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과 과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인 3부작을 내긴 했지만 10년이 걸렸거든요. 아마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절대 안 썼을 것 같은데 하여간 예, 쓰긴 썼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느끼셨겠지만 송기영 교수님은 그 생물학자이시지만 훨씬 더 생명철학자 같은 생물학자시고요. 훨씬 더 과학자 같은 생명철학자십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그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첫 번째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어느 분이 먼저? 송기영 교수님? 예, 제가 먼저 하는 거 맞죠? 네, 송기영 교수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뭐 예전처럼 9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전에 제가 종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생물학은 인간의 본성을 밝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이 약간 좀 보충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직 더 밝혀질 본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물학이 줄 수 있는 거는 이 본성 자체가 아니라 본성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그 문화에 의해서 학습되는 본성 이외의 본성 학습되는 본성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가 생물학으로서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20세기 생물학이 분자 수준에서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굉장히 환원적인 사고인데 생물체도 결국은 물질에서부터 온 것이고 물질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은 물질 형태에 담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정보, 다 아시는 것처럼 DNA인데 이 DNA 자체가 어떤 기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타고 흐르는 에너지와 이 정보를 작동시키는 어떤 방식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명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인간만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고 생물체로서의 본성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생물체로가 갖고 있는 본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한 단어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크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생물학, 저같이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생명체다 아니다는 뭐 리프로덕션을 할 수 있느냐, 그 생명체의 기본적인 본질이죠. 그거 말고 다음에 이제 생명체라는 게 계속 환경의 변화와 계속 인터랙션한다, 즉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반응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생명체를 보는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우주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잠깐 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명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생명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로병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네이처에서 뭐 조화로 어떻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거기 조화 있고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보편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로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의 거기에 다양성 속에 있는 보편적인 그 원칙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생로병사를 나눠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의 본질이 일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셈블리 되는지, 어떻게 조합하는지 모르는 자기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생명체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리프로덕션, 저 알자가 빠졌네요. 리프로덕션에 리프로덕션 하기 별로 싫어하는 요 태세를 반영해서 알자가 하나 빠져 있는데, 하여튼 리프로덕션 이렇게 큰 본질이고, 사실 그 다음에 생로병사인데 이 본질을 인간이 사실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질을 이제 과학기술로서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더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리버서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한 잠깐도 가만히 어떤 생명체든 바로 전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런 생명이 유지되는 순간과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있죠. 그게 어떻게 생명의 어려운 점은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명체의 본질 플러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알파의 본질,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과 지금 오늘 우리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학교 학생들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인류가 생긴 지 한 25만 년에서 20만 년 정도 인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만 년 동안의 인류의 그 역사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DNA 속에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 속에 남아있는 정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정보가 그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들과 우리의 DNA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변화는 요즘을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때의 DNA와 그때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을 살려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사람일까?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럼 우리가 다른 건가? 보통 그 장대희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과 개체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 또 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밈도 생명체랑 마찬가지로 자기를 복제하려는 특성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생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이 환경과 관계 맺게 하는 것들이 학습에 의해서 저는 그것도 일종의 본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동굴 벽화를 그렸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생물학에서 요즘 그 많이 얘기하는 생물학의 주 최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뇌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체학. 유전체, 우리가 유전 정보를 다 읽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 정보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다 읽었는데, 책을 다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을 읽고 그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준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의 과학이 유전체의 정보를 놓고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그렇지만 유전체학이 있고 뇌과학이 있고 또 최근에 심리학, 특히 진화심리학 부분에서 인간의 행동을 조금 이따 장대희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지만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99% 많은 우리의 본성들이 DNA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다 그 작동 방식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갖는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진화를 해서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제시하고 못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과학이 갖는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학이 이 시점에 와서 그 어떤 그 과학이나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생물체의 진화의 방향이나 우리의 진화의 방향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거의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생물학은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로서 제가 느끼는 한계는 바로 그런 점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현대 생물학들이 우리의 그 본성이 발현하는 그 기전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발현되면서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지 본성을 설명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제시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본성을 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 우리가 환경과 관계 맺는 방법 즉 문화 또 없는 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인데 이 밈 우리가 어떤 밈을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방향의 문화를 향해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 생물학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유명한 생화학자의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파린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이란 것은 그 우주에서 물질이 순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이 학문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모든 생명체 저는 천문학은 잘 모르지만 생물학을 뿐만 아니라 이 과학 우주의 과학 이게 우주가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계속 끊임없이 순환되고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거를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향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생물학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학, 밈, 그다음에 천문학까지 이렇게 아우르시면서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정의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장대희 교수님이 아무래도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얘기 듣고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제가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밈 얘기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생물학 플러스 알파를 이제 그 알파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가 좀 그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이제 오늘 생물학적인 얘기를 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생물학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가 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냥 확 나왔네요.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어딘가에서 그 뜬금없는 예언을 하나 하죠. 심리학은 새로운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목소리가 사실 이런 예언이 한 100년 동안 전혀 들리지 않다가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그 다음에 도킨스, 코스미디스 뭐 이런 사람들 계보를 이어가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특히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진화학적인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을 연구하자, 다른 생명만이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행동들,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작동들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추론하지 않고 저렇게 추론하는가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야말로 본성적인 측면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진화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심리학이 다루는 문제는 음식을 어떤 음식들을 우리가 주로 고르는가, 생존과 관련돼 있겠죠. 그 다음에 포식자를 잘 피해야 되고 이것도 생존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짝을 잘 골라야 되고 또 유혹을 잘 해야 되고 이건 일종의 메이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짝짓기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집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잘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응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마인드가, 우리 뇌가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화심리학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 역사를 한 250만 년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문명을 쌓는 이 시간들을 보면 12월 31일 거의 밤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간 진화의 기간 동안 뭐를 했냐면 수렵채집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체는 사실은 굉장히 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복을 입은 원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잘 적응된 마음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진화심리학이고, 그것이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미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반 이상은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요. 어쨌든 인간 마음의 진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인간 본성을 생물학이 밝혀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되게 중요한 특성들인 도덕성, 사회성,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그 도덕 딜레마를 주면 이런 경우에 왼쪽 같은 경우에 레바를 잡아당기시겠습니까? 오른쪽에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나머지 다섯 사람을 살리고 뚱뚱한 사람을 죽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근데 결과들을 보면 왼쪽은 89%가 레바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공리주의적인 발상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똑같은 사람을 살리는 숫자는 사람을 살리는 숫자는 똑같지만 뭔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도덕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리주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무론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공리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 그 왼쪽 사례들을 보면 DLPFC라고 하는 그 뇌의 영역이 막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게 일종의 계산하고 의사판단하고 일종의 인지적인 추론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추론을 통해서 공리적인 발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도덕 딜레마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론 하면은 공리주의에 상관없이 몇 사람을 살린 건 상관없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칸트가 그동안 주장했던, 철학에서 주장했던 그것은 이성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뇌과학이 밝혀지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감성적인 것이고 오히려 계산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도덕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덕성에 대한 그동안의 인문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의 연구 중에 하나는 사회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fMRI, MRI 기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장치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왼쪽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데,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공이 가고 서로 공돌이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MRI 기계 들어간 여러분인데 이걸 10분 정도 하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얘네들끼리만 서로 공돌이를 주고받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버튼을 누를 찬스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뇌를 찍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분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나왔을 때 기분도 물어봅니다. 별로 안 좋았다. 근데 그때 뇌를 스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부분이 막 액티베이션 되는데, 이 부분은 칼에 찔렸을 때 피가 철철 났을 때 여러분 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물리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뇌는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얼마나 우리 뇌 속에 각인되는지 볼 수 있겠고요. 또 행복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가장 고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물학은 그것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진화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은 그럼 뭐냐? 행복에 대한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은 이런 겁니다. 행복은 마치 여러분 서양에 가보면 이렇게 동전 해변에 동전 탐지기를 이렇게 해서 동전을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전에 가까이 가면 뚜두뚜두 소리가 더 강하게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그 차 같은 거 운전하는 거 백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게 뭐냐? 일종의 이런 거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옳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일종의 그린 라이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마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양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화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인문적인 주제라는 것이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다시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도 우리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교에 대한 진화심리학적인 접근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것도 자연현상이고 어떻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자를 믿게 됐는지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궁극적인 설명, 이걸 저는 이제 궁극적인 설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유전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K-Family라고 그 말을 더듬고 문법이 계속 틀리고 발음이 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병인데요.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런 친구들을 세대별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FOXP2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염색체 7번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언어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진화해 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밝혀내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고유한 특성인데 이것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약문에서 썼지만 다윈이 시작한 진화혁명,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이 시작한 분자혁명,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인지주의 혁명, 이 혁명들이 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 그런 생물학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한 150년이라는 역사가 있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진화인간학, 분자신경과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하면 저는 좀 더 강하게 주장한다면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생물학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생물학적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 있겠고 첫 번째 입장 중에 하나는 적어도 생물학적인 연구들과 적어도 일관적인 인문학을 좀 하면 좋겠다. 인간에 대한 탐구를.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생물학적 연구들을 확장 적용하는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인문학들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본성을 생물학이 굉장히 상당히 밝힐 수 있고 밝혀왔고 실제로 앞으로 더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생물학으로 해결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까지 일단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그 의견 들으시면서 그 비슷한 곳에서 출발을 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조금씩 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송 교수님 좀 보완하거나 반박할 얘기 좀 말씀해 주시죠. 장 교수님이 워낙 명석한 분이라서 제가 이 토론에 같이 나오겠다고 얘기한 게 실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주 그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장 교수님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시간 우리가 진화했던 그 99%의 시간 동안에 저장된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 그거의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지향해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화를 그냥 그 문화가 어떤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현상을 넘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럼 중요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거거든요. 학자로서.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지금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지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사실 장기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장기 선생님 받아주시죠. 예. 저희가 원래 친한 관계고요. 그리고 서로 너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토론이니까 논쟁이니까 좀 각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송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게 과학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일단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건 과학은 맞습니다. 생물학은 예를 들어 제가 뇌과학이라든가 유전학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야말로 메커니즘을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거기에다가 생물학 중에서 진화라고 하는 분야가 진화학이라는 분야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why question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 우리가 와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아니고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학 중에서 이 진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거를 궁극적 설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용어 자체가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ultimate explan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뭐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의전학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proximate explanation, 그래서 근인적 설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은 그 두 가지를 겸비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학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면 과학만이냐, 그게 생물학만이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도 단독으로 그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이 엄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충분하진 않지만 생물학과 다른 인문학과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합해졌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없이는 이야기 완전하지 않다.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받아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제가 머리가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금방금방 해야 될 얘기가 잘 논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형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생물학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다른 과학이랑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은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닌데 이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맺기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학이 그것을 할 수 없음에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진화의 방향성을 뭐 샤르댕 같은 사람은 정향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진화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 문화를 통해서 이 진화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우리에게 더 도움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물학이기 때문에 더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로 어떤 방향성을 우리 스스로 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표명을 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과학들보다 뭐 예를 들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생물학이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분야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과 생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비밀을 어떻게 보면 밝혀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레슨도 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물학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관계가 많은 분야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 특별히 생물학이 그거에 비난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비난을 받는 건 아니 제가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을 비난하면 내일부터 제 잡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저는 생물학자로서 갖고 있는 고민을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이 더 큰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생물학이 건드리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본성이 뭐 그 우리 DNA 속에 지난 오랜 역사 속에 그게 발현되는 기존에 의해서 발현되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의 문화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본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욕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욕망이라는 게 문화 속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는 측면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생명체가 위험에 처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쪽 방향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그 어떤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사실 되게 염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미세먼지 보면서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과학자로서 여기 나와서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싫고 사실 제가 연구하는 그 연구비를 대는 과학재단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고민 그런 걸 사실은 나누고자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생물학적인 본성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막 전달하고 가치를 만들고 또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더 발전시키고 이런 어떤 인간의 그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을 왜 저는 그것 자체가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닌가 거기에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물학이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객관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객관적으로 보고 인간의 행동들을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학은 그걸 반대하죠. 인문학은 그런 거 반대합니다. 근데 생물학, 뭐 예를 들어 진화학 이런 것들은 결국 외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할까, 왜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부분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과학적 탐구, 객관적인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밈띠오리를 제가 주장한 이유도 인간 선생님이 정말 잘 짚으신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알파가 과연 그렇다면 과학의 영역이 바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추가로 말씀 저는 있으시면 과학의 네. 영역이 바뀌냐 아니냐의 질문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알파를 가지고 갈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실천적 관점.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가 지금은 사실은 그 플러스 알파라는 걸 놓고 어떤 방향성과 우리의 의지에 표명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건데요. 그 아마 들으시면서 그 어느 지점까지 공통적으로 하고 두 분의 고민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더 두 분 이야기를 좀 심화시키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전달 좀 해주세요. 지금 이쪽 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하고 이쪽 말씀하신 내용에 그 키포인트를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해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은 본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본성은 인간의 본성 행동의 극히 일부분 작은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 생물학의 본성은 뭐냐면은 시간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로병사에서 비가역성이라고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 분자, 어떤 행동, 물의 행동을 가지고선 비가역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이 나오질 않는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뭐라니까 뭐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와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물질주의자고 그 물질의 운동을 주로 하는 뉴턴 이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방정식에 의해서 그거를 비가역성을 갖다
하지 못하고 방정식에 의해서는 가역성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라는 그런 의미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미래라는 그런 시간성을 위해서는 오늘날의 그런 과학, 오늘날의 생물학, DNA를 얘기하고 분자를 얘기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고 나는 반응이라는 거, 이건 사건이고 사건하고 분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런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되지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생물의 본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럼 선생님 의견은 코멘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 뒤쪽에 네, 계신 예, 두 분 말씀 매우 잘 들었고요. 저기 일단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송기원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건데 아까 들은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 고민의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근데 좀 제가 영어 표현을 써가지고 좀 죄송한데 네이처럴이랑 라이트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생명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생명 얘기를 했을 때 그 일단 당위성이죠.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만 했던 파시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라이트를 그 네이처의 영역으로 다시 끌고 왔던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자연이 옳은 거니까는 너희들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압제를 주었던, 특히 여성에게 많이 압제를 주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다른 고민의 영역에서 한번 그렇게 뭐 한번 좀 어떻게 하시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밈이란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 좀 죄송해요.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아, 정확하게 사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질문이 뭔지를 좀 네. 당위성을 가지고 네.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뭐 것들이 되는 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그 장대기 선생님한테 드리려는 질문이랑 같은 건데 일단 곰은 수콤은 새끼를 보면 일단 잡아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언젠간 크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경쟁할 영역이 되니까 그러면은 순놈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매우 당연하다는 경쟁 하에서 인간의 본성을 동물까지 다운을 시켜버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특히 남성이 다른 남성을 짝짓기의 입장에서 여성을 억압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던 시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이처럴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라이트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이처의 입장을 어디까지 볼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네이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체 네이처가 항상 옳다는 것도 아니고 네이처의 특징은 제가 이해한 거는 제가 이해한 한도에서는 결국 이게 다 물질이고 에너지의 흐름이고 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계속 이 안에 속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 다이나믹한 그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지금 약간 억제하는 그런 문화 억제되는 문화 억제되는 어쩔 수 없이 억제되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이처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느끼는 걸 얘기하자면 네이처가 이대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처의 그런 네이처가 갖고 있는 폭력이 있잖아요. 그런 네이처의 힘으로 이게 인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르므로 우리가 새로운 밈을 좀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 밈을 예. 이제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드는 게 어떠냐는. 아니 제가 뭐 라이트 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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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로 이 정도만 하고요. 예. 장대기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 예. 아까 저분 하신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굴드 영감님이 하셨던 그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 뭐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 사례가 되게 정당화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 사례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러 가요. 지금까지 한 80살 정도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 사례가 정당화되는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문화 자체가 어떤
역사의 다른 고리를 통해 가지고 보편화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쯤에서 네. 정리해서 인간의 보편성을 휴먼 유니버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의 보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짝짓기시에 어떤 식의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게 그냥 전통적인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이죠. 신학자에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물론 경전이라는 걸 통해서 추론하겠지만 근데 생물학자들은 정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족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만큼 보편적인 현상인가 다른 문화권의 특이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존재하는가 뭐 거기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 다 문화권에서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건 보편성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추출된 것을 우리가 그 이제 진화심리학의 주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식과 부모의 갈등 이제 그거는 자식과 부모의 갈등인데요. 그런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저는 좀 회의적이지만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거는 태아와 심지어 산모와의 관계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난 양태가 조금 다르고 조금 극단적이고 조금 덜 극단적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를 추상화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경험적 사례들을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범주화해서 탐구하는 게 바로 뭐 진화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인간 본성을 생물학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섣불리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얘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비판이 얼마나 이런 부류에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그 잠깐 제가 커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네이처와 그 문제를 지금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그 아침에 그 기분 좋게 출발해서 자기 직장에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드론을 가지고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맞추면 그날 하이파이브하고 오늘 다 타겟 잘 맞았다. 원격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와이프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현대의 실제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은 거기에 막 소스라치게 뭔가 전율을 느끼거나 뭔가 괴로움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감정적으로 그 현저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실제로 치고받을 때 피가 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느낄 때 굉장히 아 내가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게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보면 그걸 전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본성을 탐구한다는 것은 그 본성이 옳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기서 분명히 버튼을 눌러서 민간인을 학살할 수도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 본성은 거기서 그렇게 현저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과 이 도덕을 바로 연결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의 환경과 우리가 적응했던 환경과 지금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아마 두 번째 파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 가운데 여자분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대희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를 넘기시면서 종교성의 뇌과학 부분만 지나가셨는데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 뭐 있나요? 예, 네. 이건 뇌과학이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자를 믿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신념 체계를 갖게 됐는가? 거의 보편, 물론 이제 인격적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보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가 보지도 못한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외계인이 보면 분명히 인간이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특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어떤 뭔가 실제로 신이 존재하고 신의 어떤 현실로서 우리가 그거를 반응으로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행위자가 등장했을 때 그걸 디텍트하고 탐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고 원인이 뭘까 이게 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이것들이 다 인지 적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죠. 읽어드리려고 노력하죠. 이것들이 사회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를 믿게끔 진화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세 가지는 인지적인 적응으로 진화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부산물로서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부산물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가 실제로 적응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미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시로 종교 현상 자체도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런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 카메라 앞에 남자분. 저기 두 분 선생님께 같이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 본성 무엇인가 본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본성에 대비되는 건 좀 인위적인 것, 자연적이지 않은 것, 그게 아마 본성과 인위를 조금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송 선생님께서 아주 원시 인류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같고 다른가라는 질문을 처음에 하셨었잖아요. 그 본데 봤을 때 우리가 또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한 몇백만 년 전의 인류와 지금은 사실 다른 게 없다고 어떤 공통된 일관된 것이 있을 때 그걸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인류에 있어서 본성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발현되지 않는다면 그 아마 본성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성이라는 것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아까 밈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환경과 인위적 요인과 무관하게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후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특성 어떤 계속 공약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만을 우리 본성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본성의 영역으로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본성에 대한 진화생물학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선생님? 저는 간단한데 그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뭐 생물체가 공유하는 그런 특성. 그게 본성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같으면서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학습되는 본성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정말 본성이냐 이게 뭐 사회의 학습 뭐 네이처냐 널처냐 이 논쟁이 계속 있지만 100% 그 여기서 딱 갈라서 여기서부터는 네이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널처입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네이처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타고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얼마나 발현되느냐, 우리 갖고 있는 정보도 어떻게 얼마나 발현되느냐가 사실은 그게 환경적인 요인을 받는다는 게 요즘 생물학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느냐가 사실 또 환경이랑 관계 맺는 방식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가 본성이 바뀌면 본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하지만 학습되는 본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부분까지. 예. 장 교수님 네. 만나 주시죠.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20만 년 전쯤에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출현하게 됐고 한 7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에 그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면 우리랑 해박적 구조는 똑같아요. 하지만 행위적 근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문화를 전혀 가르칠 수 갖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지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7만 년, 5만 년 지나오면서 그런 문화를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만 년 지나면서 농경 문화에 접어들게 되고 그다음 최근 만 년, 지금 뭐 몇천 년 사이에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은
그런 문명을 갖고 있는 지금 그래서 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같이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왜 7만 년, 5만 년 사이에 행위적 그 해부학적 근대인이 행위적 근대인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탐구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결국 문화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만 년 전쯤의 인류를요. 지금 이 서울에 갖다 놓으면 과연 문명이 될 것인가? 저는 문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거의 집단이 엄청난 상호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해서 쌓아놓은 일종의 비빌 언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일종의 소셜 컬처럴 캐피탈 같은 거죠. 근데 10만 년 전에 그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멘탈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를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어느 순간 그런 일종의 컬처럴 캐피탈들이 쌓이게 된 거죠. 그것이 왜 쌓이게 됐는가, 어떤 과정을 쌓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탐구 주제입니다. 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있는 거다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조건들은 그 당시도 있었지만 우리가 문명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들이 발현돼서 환경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현돼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일종의 양의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만들게 됐다. 그 속에 우리 살고 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그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게 엄청난 큰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 앞에 안경 쓴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 네. 사실 그 저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다른지가 조금 약간 좀 헷갈려서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앞으로 인류의 본 송 교수님이 봤을 때 어쨌든 인류의 본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차 있고 알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래가 되면은 또 변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이 그거를 할 수 없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전 이해를 했어요. 일단은 근데 그게 맞는지가 궁금하고 일단은 사실 그리고 했을 때 그래서 생물학적 이렇게 해서 탐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있다는 얘기를 둘 다 하신다기보다는 한계를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생물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냥 공유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금 두 분이 갈리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이제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집중해서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이제 철학이나 아니면 뭐 사회학이나 정치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얻는 과정에서 장대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생물학적인 사실들이 이제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 두 분이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입장 표명이 되게 애매모호했나요? 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생물학적인 연구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후생학 후생 유전학이나 이런 새로운 생물학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작동 방식 아니면 우리가 살아 아니면 뇌과학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전보다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 자체를 설명할 수는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라는 부분이 발현되는 양상이 항상 그 문화 속에서 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져서 우리가 본성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 교수님 보충 설명해 주시고 정리하죠. 저는 그 플러스 알파가 예를 들어 문화 능력이라고 치면 그 문화 능력, 문명을 만드는 힘, 문명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 작동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